자, 이제 프랑스의 지역의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포도 품종이 지금 크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지중해 쪽, 아, 이쪽이 대서양 쪽이고 이쪽이 지중해 내륙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이고 이게 내륙 쪽이고 이쪽도 내륙 쪽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올라가고 쿨클라임이시고 좀 따뜻하겠죠. 이쪽으로 해변가로 올수록 아무래도 습기가 많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내륙으로 가서 드라이하겠죠. 이거에 따라서 포도 품종이 크게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보르도죠. 보르도 지역 쪽으로 보게 되면 메를로, 까베르네 쇼비뇽, 세미뇽, 소비뇽 블랑 같은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따뜻한 지역으로 오게 되면 론이나 이제 프로방스, 랑그도 루시옹으로 오게 되면 생소, 무베드르, 그르나슈, 시라 이런 게 되고요. 북쪽쪽 올라가면 가메, 여기가 부르고뉴 지역입니다. 보졸레 지역이죠. 가메이가 있고 더 올라가면 피노누아, 샤르도네 대표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서 이쪽이 이제 샹파뉴 지역이나 알자스 지방으로 가게 되면 게브르슈트라미너, 리슬링, 실바너, 피노누아, 피노블랑, 피노누아 이렇게 재배가 되는 거죠. 실바너나 여기 보신 게브르슈트라미너, 리슬링 이런 것 쪽은 요 위가 독일입니다. 독일 지역하고 붙어 나서 나는 와인의 포도 품종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프랑스죠. 여기 프랑스 시도를 따와서 갈라보면 이렇게 지역별로 포도 품종이 나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그 3대, 프랑스 내의 3대 생산 지역인 보르도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르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도상에 여기에 위치합니다. 대서양이 있고 이게 강입니다. 지롱드 강이 있고요. 더 내려가서 이제 고지역만 뜯어서 보시게 되면 지역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메독 지방이 되고 여기가 대서양이 됩니다. 메독 지방이 되고 지롱드 강이죠. 여기에 이제 여기가 우한 좌한 우리가 보통 와인 공부할 때 나오는 건 대서양을 육지에서 바라봤을 때 바다를 바라보고 내가 섰을 때 왼쪽이 좌 그러니까 레프트 뱅크 오른쪽이 그 라이트 뱅크가 되는데 왼쪽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독 세계적인 1등급 와인들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메독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르도 지역 전체에서 그라브 지역이 있고 여기 소테른 지역이 있고 단맛 나는 와인만 나오죠. 여기 앙트르드메르 지역이 될 테고 여기 밑에 뽀모를 생테밀리옹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이름들만 보시게 되면 여기가 메독 그 다음에 그라브 소테른 생테밀리옹 뽀모를 요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르도에 관해서 들으시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앙트르드메르라는 건 두 가지 강 사이에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다고 그래서 요게 앙트르드메르라고 얘들도 좀 뻥이 심합니다. 프랑스 애들이 이게 강을 메르라고 부릅니다. 바다라고 부르는 두 개의 바다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강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이 프랑스가 여러분들 유럽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아시아의 중국에 해당되는 셈입니다. 땅덩어리도 유럽지에서 제일 크고요, 면적이. 그 다음에 중화처럼, 그리고 세계를 점령했던 적이 있는 나라가 사실은 프랑스인 셈인 거죠. 제일 늦게까지, 근대사에서. 그래서 프랑스 애들은 자기들이 유럽의 중심국가라고 우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말로 이제 좀 더 쉽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좌안, 우안, 매독. 그 다음에 뽀무롤, 생테밀리오, 앙트르드메르 지역이 있고 소테른 그라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르도라는 본래 저기 자기 도시가 있죠. 도시명이. 보시는 것처럼 보르도 지역은 300년 동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영국 땅이었습니다. 본래 역사 중에서. 그게 기간이 언제부터 넘어가느냐 하면 여기 보시는 1137년에 이제 그래서 1154년부터 이 땅이 영국 땅으로 갑니다. 그게 왜 갔느냐 하면 이 여인이 바로 아퀴땡 공국의 엘리노어라는 여러분들 가끔 뭐 영화 보다 보면 만화 영화에 엘리노어 공주 나오죠. 그 엘리노어가 바로 이 여인을 따온 겁니다. 이 여인이 본래는 그 보르도 지역 영주의 딸이었는데 처음에 결혼을 이 여인은 루이 7세하고 결혼, 프랑스 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비를 1137년부터 1152년까지 합니다. 하다가 이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루이 7세가 앞에 그 유럽 말로 성이 붙습니다. 성스러울 성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성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자한테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합니다. 하고는 이 여인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이 앙리 공작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마다
이 앙리가 공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복도 많지, 결혼을 했더니 이 남자가 떡하니 영국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결혼하면서 그 보르도 지역 땅덩어리를 들고 지참금으로 들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영국 왕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졸지의 지참금 그 땅이 영국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왕비가 1154년부터 1189년까지 되게 장수도 합니다, 이분이. 그래갖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드라마 같은데 역사, 영국 영화 드라마 보시다 보면 이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은. 리차드 왕, 사자 왕 얘기 나올 때도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저한테 영국 땅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지의 영국 사람들은 이제 보르도 땅에서 나는 그 와인들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땅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여인이 결혼할 때만 해도 매독 지방 땅은 해안 지역의 늪지였습니다. 와, 아직도 포도밭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라브 지역의 와인들이 영국 땅에 많이 팔렸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팔리고 하다가 이제 백년 전쟁을 드디어 치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백년 전쟁이 1337년부터 1453년까지 터집니다.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우리 와인 역사에서 볼 때는 뭐냐, 프랑스 애들은 드디어 이 보르도 땅을 영국이, 저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뺏어오는 과정이 이 백년 전쟁입니다. 얼마나 프랑스가 힘이 없었으면 10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치르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떤 여인이 나타납니까? 네. 이 여인이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겨우 땅을 뺏어옵니다. 이게 누굽니까?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 때문에 땅을 찾아오고 이때 프랑스 애들의 위대함은 또 이게 있습니다. 영국 애들이 되게 미웠지만 여러분들 이 잔다르크라는 영화를 보시다 보면 거기에 하얀 수염의 장군이 하나 나타납니다. 영국군 장군입니다. 이 영국군 장군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탈봇입니다. 영어로는 탈봇트가 되는 거죠. 이 탈봇트 장군이 너무 위대했던 거예요. 영국 애들도 이거 이겨내느라고 힘들었던 거야. 잔다르크가 겨우 해갖고 무찔렀어. 그래서 이 탈봇트가 워낙 위대한 인물이다 보니까 자기들 땅에 그 와이너리 하나를 그 샤토 탈보라고 아예 이름을 영국 왕 이름을 지어서 해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은 프랑스 5등급 중에 4등급에 불과한 그 와인너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영국 입장에서 보세요. 15세기에 땅을 뺏기고 나니까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는 적대 관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프랑스 보르도의 와인을 영국 왕실에서 야심 귀족들이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인이 사라진 거예요. 프랑스 와인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대안으로 찾아간 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와인들이 발전을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여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영국 치하에서 이렇게 이제 보르도가 중요한 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르도와 영국 사이에 와인이 무역이 번쩍 때 옛날에는 병이 없었을 테니까 오크통에 담아서 옮겼을 겁니다. 그 오크통이 지금 이렇게 900리터짜리에 대량으로 옮겨갔고요. 그때는 클라레라고 이제 얘들이, 영국 애들이 불렀었습니다. 클레레라고 불러서 맑은 술 뭐 이렇게 해서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라브 지역이 유명하다. 매독이 유명하게 된 건 17세기입니다. 왜 유명하게 됐느냐? 17세기에 네덜란드 애들이 그 프랑스 애들하고 한자동맹이라는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네덜란드는 수면 아래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개간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게 네덜란드입니다. 걔네들이 이 프랑스 매독 지방, 보르도 지방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해서 메워라, 늪지를. 그래서 메운 게 매독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 다 자갈 땅이고 잘 메워지다 보니까 거기서 자갈 땅이나 모래 땅에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17세기부터 매독 지방이 발전하면서 그쪽 지방의 와인들이 그 조금 직전이겠죠. 16세기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해서 17세기에 본격적으로 매독 지방이 개간이 되면서 이제 와이너리가 커갔고 그때부터 영국에 다시 이제 수출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 2세기 동안 수출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든 더 좋아진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그라브 것만 먹다가 이제 새로운 지역의 매독 지방에 또 와인까지 먹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2세기가 흘러서 19세기쯤 와서 이제 한 200년이 흐른 때는 1855년도에 와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샤토 등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밌는 건 뭐냐면 프랑스 파리는 영국 땅이었다 보니까 보르도 지방 와인들을 파리의 왕족들은 못 먹었던 겁니다. 거리상으로 육로 이동이 더 힘들었으니까. 그 지리적 조건으로 보시는 북위 한 45도쯤에 이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롱드 강가에 이게 아키텐 지방이라는 의미 아쿠아 물이라는 뜻이었고요. 유래된 게 대서양을 향해서 세계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한 해양성 기후고 그 난류인 멕시코 만류 영향으로 해서 대서양 바람과 악천후를 막아준 소나무 숲도 있고요. 여기에 그래서 일조량이 풍부하고 기온이 높아서 와인 가꾸기에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겨울도 꽤 온난한 편이고 여기는 겨울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깁니다. 그래서 와인이 익어가는 여름철에 건기다 보니까 굉장히 잘 익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 버리면 작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빈티지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도가 잘 못 익으면 원재료가 나빠지니까 좋은 와인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과학문명이 특히 덜 발달했을 때는. 그리고 여기 보신 건 이제 이때 독특한 테루아라고 그래서 여기 자갈 토양과 석회질 토양, 점토질 토양들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조금씩 섞여는 물론 있겠지만 주 토양의 품질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안 쪽은 주로 자갈 토양이고요. 그 다음 우안 쪽은 주로 이 석회질 토양이고요. 그 다음에 우안 쪽도 점토질 토양에서 뽀모롤 같은 경우는 이 점토질 토양이 섞여 있습니다. 좀. 그리고 보르도에서는 그럼 어떤 와인이 생산되느냐. 레드 와인, 드라이 화이트, 스위트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 브랜디인데 보르도에서 나는 스파클링 와인은 크레망이라고밖에 못 부릅니다. 샴페인이라고 못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건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3기압 이상의 와인만을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치고 프랑스 내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스파클링 와인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더라도 크레망이라고밖에 못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별로 생산 비중은 보시면 보르도가 레드 와인이 82%, 화이트 와인 15%, 로제 와인 3%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르도와 부르고뉴, 그러니까 보르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보르도는 블렌딩을 합니다. 다양한 구역에서 다양한 품종으로 블렌딩을 하고요. 블렌딩 비율은 또 해마다 바뀝니다. 작황에 따라서 그 포도 품종에 따라서 어느 해는 어느 게 먼저 있고 덜 있고 이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블렌딩은 언제 하느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포도용으로 수확해서 양조한 다음에 블렌딩해서 숙성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포도 품종별로 양조를 해서 일단 섞습니다. 한 통에서 그리고는 다시 또 숙성조로 들어갔다가 스테인리스 옥통 숙성하는 경우는 옥통으로 아니면 다른 데로 갔다가 이걸 다시 또 블렌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변칙적인 건 있지만 대체적인 건 이런 방식으로 섞는다. 품종 간에는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보르도는 양대 세계 그 원산 본산 중에 하나죠. 와인에. 그래서 여기 포도 품종으로는 보시면 메를로, 까베르시뇽, 까베르네 프랑, 세미옹의 세계 최대 생산지가 되고 보르도 재배 면적의 15%밖에 화이트 품종은 재배를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88%, 아까 82%에서 88%가 레드 품종을 재배하고 이건 해마다 조금씩 바뀌거나 좀 이제 기간을 두고 좀 바뀌어갑니다. 농민들의 그 심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양파가 해마다 어떤 때는 싸졌다 어떤 때는 비싸졌다 하는 건 똑같습니다. 얘네도. 이건 근데 포도밭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포도밭은 적어도 심고 나서 3년 뒤가 돼서야 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년 정도를 보고 포도밭은 개간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마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5년 내지 10년을 두고 비율이 조금씩 바뀝니다. 까베르네 쇼비뇽은 보시는 것처럼 세계 2위의 면적을 자랑하고요. 메를로는 세계 1위의 면적을 현재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보르도고요. 그 메를로,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 기타 이렇게 메를로를 많이 재배하는 이유는 메를로가 상대적으로 어디서나 잘 자라는 그래서 좋은 친구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품종은 세미용, 소비뇽 블랑, 미스카델, 기타 뭐 위니 블랑이니 꼴롱 바르니 이런 기타 품종들도 되고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품종들 외에도 여기 뿌띠베르도, 말베, 까르메네르 이런 것들이 여기도 그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르도라는 큰 지역 내에서 보시면 메독, 그라브, 우리가 흔히 알고 리브르네 지역 내에 소테린이 있고 그 밑에 다시 오메독, 생테스테프, 뽀이약, 생줄리앙, 마고, 기타 지역. 그 다음에 오메독, 바메독으로 나뉘어 그라브 내에 다시 빼삭레오니앙과 기타. 리브르네 지역 내에 생테물리앙, 포무롤, 기타가 있고 소테른도 소테른과 바르삭이 크게 보면 나뉜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이제서 이 소테른 지역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 그 레드 와인, 아 스위트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메독 지방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땅이 되고요. 좌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메독 지방 내에서도 이게 이제 바메독이고 뒤가 오메독인데 거기 보면 생테스테프, 뽀이약, 생줄리앙 조금 떨어져서 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생테스테프, 뽀이약, 생줄리앙, 마고의 주로 요 네 개 지역에 지금 보르도의 5등급의 그 분류의 특일 등급 샤또들이 그랑크리 샤또들이 여기에 요 네 개 지역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을 보시면 1등급은 그 5개, 2등급 14개, 3등급 14개, 4등급 10개, 5등급 18개 총 61개 샤또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르도 그랑크리 등급에 5개 등급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중에서 유일하게 바뀐 건 1등급은 처음엔 4개였는데 지금 5개로 된 건 2등급이었던 샤또 무똥오르실드가 1973년도에 그때가 아마 시라크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인가 할 때 그때 이게 1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일하게.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게 되겠습니다. 아, 조금 더 하고 식사를 하시죠. 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보르도 레드 AOC는 보르도 크게 보면 이제 보르도라고 여러분들 레이블에 적힌 게 있고요. 보르도 슈피에리에라고 적힌 게 있고 메독 적힌 게 있고 지역 적힌 건 마고, 뽀이약, 생테미, 뽀무롤, 그라브, 빼삭, 레오냥 이렇게 레드 등급들이 보통 레이블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보르도는 우리로 따지면 하나의 그 도가 되는 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독하면 그 안에 군이 되는 셈이 되겠죠. 그 안에 다시 오메독쯤 들어가면 이렇게 항해 면이 될 테고, 그 안에 다시 뭐 이 마고니, 뽀이약이니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로 따지면 하나의 뭐 리 컨셉이 되겠죠. 따지면 동 뭐 이런 컨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 화이트 와인 AOC는 보르도, 앙트르드메르, 그라브, 빼상레오냥 이렇게 그 네 개밖에 없고요. 스위트 화이트 와인 AOC 같은 경우는 보르도 슈페리에, 그 다음에 그라브 슈페리에, 바르삭, 소테른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대 샤또가 지금 그랑크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프리미어 크리 하면 헷갈릴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퍼스트 등급입니다. 영어로는 퍼스트 그로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크리가 그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프리미어가 부르고뉴에 가게 되면 그랑크리 등급이 있고 그 밑에 프리미어 그룹이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프리미어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르고뉴에서 우리가 보통 프리미어는 그랑크리 내에서 그냥 1등급, 특1등급을 얘들은 보르도에서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샤또 무똥 로스칠드, 그 다음에 샤또 라필 로스칠드, 요건 사촌관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은 사촌관이고요. 그 다음에 샤또 라뚜르,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옹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얘들만 메독 지방에 있고 얘는 샤또 오브리옹은 어디에 존재하느냐면 얘는 사실 빼삭 레오냥 그라브 지역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왜 그럼 여기 5등급 안에 낑기게 됐느냐? 딴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유행했던 게 그라브 와인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라브 와인 중에서 얘들이 영국에 제일 먼저 건너가서 제일 1등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메독 지방이 나중에 개발되면서 얘들이 나중에 영국으로 수출이 됐던 거고. 그래서 영국인들한테는 얘가 먼저 알려졌던 거죠. 지금에 와서는 얘가 그렇게 먼저 비싼 애가 아닌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1855년 당시에는. 그래서 얘가 1등급이 돼, 얘도 그냥 지역은 다른데 얘도 1등급으로 저기 그라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메독 지방이 없는 얘가 낑겨 들어갔고 보시는 것처럼 각자의 특징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독 빅4의 메독 지방 내에 있는 중요한 생테스테프 그죠? 여기도 보면 메를로 중심이 비중이 높아서 부드러운데 최고와는 샤또 꽃
코스테스트로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2등급 와인입니다. 그다음에 뽀이약 지방의 남성적인 묵직한 뽀이약에 사실은 최고 와인이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샤또라또 라피로스 무똥노시드 그 5대 샤또 중에 3개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줄리앙에 여러분 보시는 레오빌라스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밸런스가 좋고 맛과 양이 화려하죠. 그 다음에 마고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샤또 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테밀리옹 지역은 우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생테밀리옹 그 옆이 뽀모롤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중세 도시입니다. 예, 생테밀리옹은 옛날에는 여기가 더 먼저 발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메를로와 까베르네 프랑이 많이 길러지고 있는 지역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그 생테밀리옹 뽀모롤입니다. 뽀모롤은 그 옆이죠.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그 주변과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생테밀리옹 마을입니다.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빌딩을 지은 돌들이 라임스톤이라는 돌인데 굉장히 잘 부스러집니다. 잘 잘라집니다. 화강암처럼 단단하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 건축을 짓느라고 이 돌들을 캐내느라고 땅을 파들어가면서 우리 석탄 캐듯이 광맥을 따라 들어가서 돌 캐내려고 땅을 파들어갑니다. 그거 파고 남은 그 땅들이 동굴이 남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동굴에서 그게 와인셀러가 되는 겁니다. 얘들이 와인셀러 따로 판 게 아니라 거기에 이미 건물 짓려고 돌 캐내고 보고 나니까 지하였고 포도를 거기서가 저장시켜서 만드니 온도 조절, 옛날에 온도 조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고 습도도 적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12도에서 14도 와인셀러의 적정 온도가 12도에서 14도 습도의 60에서 70%라는 그 기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밑에 땅들 파갖고 하다 보니까 여기 심한 경우에는 이 안에 수십 킬로가 뚫려 있습니다. 서로 가다 보면 막혀있기도 한데 하여튼 뚫려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칸을 나눠서 쓰기도 하고 이럽니다. 아직도 저걸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는 꼭 한번 프랑스를 가보시게 되면 제가 보르도 가보시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일 나중에 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상업적이라서 근데 생테밀리옹 지금 정말 가볼 만합니다.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되게 이건 아까 그 교회 쪽에서 아마 저쪽 그 들판을 바라보고 찍은 걸 겁니다. 이건 샤또 오존 쪽에 있는 어느 것 같습니다. 이 입구 쪽에는 이 돌들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제 라임스톤 같은 석회질 같은 도양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생테밀리옹의 네 가지 토양은 보신 것처럼 그 하부 진흙층 위에 갈색 모래가 있는 게 있거나 모래 자갈이 있거나 진흙과 석회가 있거나 모래와 석회가 있거나 주로 이 석회질 땅들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배수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갈이나 모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포도나무는 배수가 좋으면 뿌리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깊이.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힐수록 땅 밑에서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을 더 뽑아 올리기 때문에 저런 배수가 좋은 땅을 심어놓고 저걸 만약에 포도나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논 같은데 물이 좋은 일반 그 진흙땅에다 심어놓으면 뿌리를 깊이 안 내려가도 얘가 열매를 맺거나 나무가 무성해지기 때문에 거꾸로 좋은 그런 자갈이나 모래땅에 심어놓지 않는 포도나무는 얘가 줄기가 크고 잎만 무성해지지 실질적으로 열매 맺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너무 기름지니까 얘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로 왜 좀 고통을 역경을 겪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포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역경 땅에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포도끼리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간격을 넓게 심어놓으면 영양분 편하게 빨아들일 수 있으니까 얘도 별로 경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심습니다. 그래서 지네끼리 경쟁하게 이게 나무 심는데도 사람들이 별의별 하물며 식물도 경쟁을 해야 번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품질과 가격이 매우 다른 와인이 생테밀리옹 생생됩니다. 생테밀리옹 LOC가 있고요. 생테밀리옹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생테밀리옹 AOC가 있고 생테밀리옹 내에 그랑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랑쿠리는 이제 테스팅을 거쳐서 거치고 다시 그랑쿠리 내에 ABC로 AB로 등급이 또 나뉩니다. 생테밀리옹 와인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세가 없는 것은 그냥
등급이 없는 건 그냥 AOC 생떼밀리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랑 우리나라 수입되는 건 보시면 생떼밀리옹 그랑프리는 웬만한 건 다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등급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샤또, 바비, 그랑프리 붙어 있죠. 여기는 꾀베가 있는데 여기도 그랑프리 붙어 있죠. 얘는 여기 보면 퍼스트 그랑프리. 그죠? 프리미어 그랑프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생떼밀리온 그랑프리 이렇게 되어 있죠. 프리미어와 비프리미어가 이렇게 나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매독 지방에 아까 샤토수 말씀드렸던 생떼밀리온 샤토수가 샤토수는 더 많습니다. 그죠? 등급 A, B 나뉜다고 그랬죠. A가 4개, B 등급이 14개, 그랑프리 클라스가 63개에서 여기는 81개가 있고 61개가 있습니다. 매독 지방입니다. 그리고 생떼밀리옹의 4대 샤또는 보시는 것 샤또 오존, 샤또 슈발블랑, 샤또 안젤루스, 샤또 바비 이런데 느낌들이 이렇게 다 좀 다릅니다. 이게 생떼밀리옹 여러분들이 아시는 4대 샤또들의 것이고 것입니다. 주로 얘들이 메를로가 상대적으로 많이 그 매독 지방에 비해서 생떼밀리옹이 다른 건 메를로 비중이 이쪽이 더 많습니다. 매독 지방은 까베네 슈비뇽 비중이 좀 더 높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뽀무롤입니다. 그 옆에 있는 뽀무롤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뽀무롤은 보르도 와인 중에서는 제일 평균적으로 제일 비쌉니다. 땅따거리는 제일 조그만 것이 값은 제일 비싼 와인들. 그렇다고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얘는 무조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와인은 그 깊고 극한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를로가 주를 이룹니다. 여기는. 그래서 까베네 프랑하고 근데 주로 메를로입니다. 그래서 뽀무롤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부터 재배를 했고 성지 순례길의 중착 그 중간 기착지였다고 하네요. 생떼밀리옹이 유명했으니까 당연히 중간 기착지가 됐겠죠 옛날에는.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뽀무롤 지역입니다. 예. 점토질에 산화철이 있거나 점토나 모래자갈이 섞여 있는 점토가 조금 있는 그래서 메를로가 주품 중입니다. 까베네 프랑 조금 있고요. 까베네 소비뇽 말벡도 있긴 있는데 거의 잘 안 섞습니다. 유명한 와인들은. 메를로 100% 와인 생산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샤또 페트루스. 얘가 메를로 100%로 만들어집니다. 예. 요 앞에 요게 요 상이 사실은 좀 멀리서 보면 부처님 상 같이 생겼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아닌데. 그래서 부처님 상이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페트루스의 오너가 중국 여자하고 여성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새로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한테 한때 소문이 돌았던 게 뭐냐면 이게 부처상이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었습니다. 이거 잘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뭐 페트루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이 고급 와인 산지이지만 와인 등급은 하나도 없는데 되게 이런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비싸고 유명한 와인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샤또 르뱅, 샤또 그죠? 에반젤, 뭐 그다음 플레르 페트리스, 라플레르, 트르타노이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건 주로 메를로가 많이 섞여 있는 와인들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뽀무롤 대표 와인 다시 나오죠. 뽀무롤 와인은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부르고뉴 와인 좋아한다, 피노누아 좋아한다. 근데 거기도 어느 지역 부르고뉴 와인 좋아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 친구가 사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 뽀무롤 와인 좋아해, 아, 메를로 좋아해, 품종 좋아해. 그럼 어느 지역 뽀무롤 좋아해 이러시면 그 친구 무조건 근처에 두시면 좋습니다. 같이 와인 마실 기회가 많아집니다. 소테른 바르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테른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라브 지역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베르삭은 그 옆이고요. 여기는 스윗 그 와인을 만드는데 여기는 토양이 자갈 점토 석회암도 다양한데 여기가 이 귀부 와인이라고 불리는 세계 3대 그 노블라시라고 부르는 귀부 와인 귀하게 썩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는 안개가 쫙 낍니다. 강이 있어서 우리는 강이라고 해서 무슨 무지막지한 큰 강인 줄 알았는데 가보면 조그만 시내 같은 또랑 같은 게 쫄쫄쫄쫄 흘러가는데 그걸 걔네는 강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뭐 우리로 봐서 시내 정도. 근데 그게 아침 되면 이렇게 안개가 쫙 꼈다가 한낮이 되면 해가 뜨면서 이 안개가 싹 걷힙니다. 그런데 안개가 끼다 보니까 여기에 포도가 익었을 때 곰팡이균이 생깁니다. 그게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 보트리티스 시네레아라는 독특한 포도균이 있는데 얘가 번식을 하면서 요걸 먹습니다. 포도를 먹으면서 요 균주가 그 껍질에 구멍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껍질로 이제 수분이 증발을 하는 겁니다. 증발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약간 건포도화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건포도화된 그거를 이렇게 건포도화가 됩니다. 건포도화된 요거를 우리가 그 이탈리아 장인의 한 땀 한 땀처럼 요걸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각 약 길면 한 달, 짧게는 보름간에 걸쳐서 요거 요 보트리티스 시네레아가 먹어서 이렇게 저 곰팡이 그 건포도화 된 것만 골랐다는 겁니다. 손으로. 골라 따서 그걸 가지고 와인을 만든 게 여러분들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샤또 디겜이라는 귀부 와인이 되고 이건 독특한 향이 납니다. 곰팡이 향인데 기분 나쁘지 않은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청국장 같은 오래 묵힌 묘한 곰팡이 향이 나는데 그냥 자스트 설탕 한 단맛도 아닌 것이 절묘한 맛을 줍니다. 그래서 얘는 오래 들수록 단맛 당도가 높다 보니까 오래 들수록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황금비였다 나중에 이렇게 아예 갈색까지 갑니다. 오래되면. 근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한 병에 최근에 생산된 게 미니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수입되면 100만 원 넘어갈 겁니다. 근처쯤 갈 겁니다. 7, 80만 원? 100만 원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어울리는 게 바로 프랑스의 푸아그라 거위가 나고 무진장 잘 어울리는 와인이 바로 이 귀부 와인이라고 부르는 보트리티스 시네레아가 먹었던 이 노블 낫이 아니고 사실 노블 랏입니다. ROT인데 누가 이거 잘못 썼는지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귀하게 썩었다는 뜻입니다. N이 아니고 R입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요런 것들만 골라서 한 땀 한 땀 사람이 수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썩을 때까지 균 먹었고 건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따는 겁니다. 예. 요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스위트 와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미 스윗이 있고 스위트 화이트 와인인데 세미 스윗은 과하게 그냥 익은 포도 잔당이 12에서 45g 정도 되고요. 이런 아펠라시옹 이런 산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되고 스위트 화이트 와인은 귀부화된 와인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건 잔당이 45g 이상 됩니다. 그래서 묘하게 같은 그 스위트 와인이지만 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맛 나는 와인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스 와인이 있고요. 요처럼 노블로아된 이렇게 귀부 와인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단맛 나는 와인들은 일부러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저기 이탈리아 레치오토라고 부르고 프랑스에서는 뱅드 파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곰팡이를 먹은 게 아니라 포도를 따서 그늘에서 말리는 겁니다. 말려서 인위적으로 건포도화 시켜서 그러니까 수분을 날려보내고 한 30, 40% 수분을 뺀 다음에 그걸로 와인을 만들면 와인 생산량은 적지만 당도가 농축된 당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발효를 중지시키면 얘가 또 단맛 나는 와인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설탕을 넣어서 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와인은. 이게 샤또 디겜이고 예.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디겜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정도로 오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드시는 이 피에르 위똥을 이 피에르 위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 회사의 대표 이사를 지금 10년 이상째 하고 있고 아까 앞에 나왔던 슈발블랑 나왔던 생테빌리용 지역에 여기 있는 그 슈발블랑의 또 대표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양반이 바로 이 피에르 위똥입니다. 되게 농담도 잘합니다, 이 양반. 샤또 디겜 보세요. 색깔이 사실은 이게 화이트 와인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색깔에서 점점 지쳐져서 심지어는 이렇게 검붉은 색깔까지 갑니다. 갈색 갈변에서 되게 다 비싸고 맛있는 와인들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5대 샤또를 모아놓은 겁니다. 쭉 종류별로 해갖고 그래서 보르도 와인의 아로마를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카베르네 함량이 높은 와인은 블랙커런트 아까 이런 말 뭐 하쯤 어쨌든 블랙베리, 그린페퍼 향신료가 많이 나고 메를로가 많은 애들은 과일, 체리, 꽃향이 많이 납니다. 버섯향. 그래서 얘들을 블렌딩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로제나 클레레 같은 경우는 이제 딸기나 라즈베리 같은 향이 나고, 드라이 화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레몬, 자몽, 열대 과일 향이 나고요. 스위트 화이트 와인은 살구나 복숭아, 열대 과일 향, 이런 것들이 난다고 보시고, 옥통 숙성된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닐라, 토스트, 브레글린 아로마 같은 것들이 납니다. 그 다음엔 보르도 화이트 와인 스타일. 영안 보르도 앙뜨르드메르 화이트는 신선하고 우아하고요. 오늘 드신 얘가 바로 앙뜨르드메르 지역에서 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오크 숙성한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라브 지역에서 나는데 꽃향들이 많이, 이렇게 꽃향들이 많이 나는 복합적인 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화이트 와인들의 그 종류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 휴식하고 다시 진도 나가겠습니다.